예. 좀 전에 전화 왔더라고. 여보세요? 예예. 잘 안 터지는 지역 예, 있어요. 예, 예. 전화기 감이 좀 멀어서 예예. 이렇게 이제 노총이 돼요. 제가 엮는 다음에 요 예예. 그때까지 말고 해서 그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예예예예. 예, 예, 예. 예. 네, 알겠습니다. 예예예. 예, 예. 벌써 전부린데는 잘 나왔어. 응? 전부린데? 응, 잘 돼. 근데 전에는 형님 아예 안 됐었죠. 이제 희한하네. 잡숴 봐. 그 여 오면 너는 뭐 찍어야 돼? 자꾸 이것저것 이렇게 찍어. 고구마 써? 어르신 어서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이거 소금이 없나? 어르신 나오실 때 소금도 좀 가져오세요. 소금 소금 좀 줘요 할아버지. 이제 촬영 끝났어. 야 내 거 좀 눌러줘. 내 거. 나는 소장이 찍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. 뭐 손가락이 전이지 뭐. 그렇지. 카메라. 그거 뭐 하려고? 응? 어? 소장이 찍어 먹잖아. 올라와. 프라이팬에다가 고기를 넣으면 안 되나? 응? 고기. 어디다가? 고기. 여기서 찍어 먹어 이거. 올라와요 할아버지. 아 맛있네. 역시 불에다가 맛있어. 꿀이 있어서 조성절이. 형님 화장 해줘도 되나? 술 안 드시나? 술 안 뭐, 안 비야. 어르신한테 술 한 잔 따라 드리고 싶다고 왔어요. 이거 눌러놓고 제가 찍어드릴까? 좋아 눌러놓고 자동 아 맛있네. 고기 나야 이게? 아 이게 있어요. 많네. 어디 있어? 그 옆에. 소주에 하려 왔다 이거. 고등어는 어떡하나? 그건 나중에 해. 어디서 고기 잡더라 그래. 아이고 남지. 한 잔. 어디 있어? 한 건데. 근데 저는 어르신 운전을 해야 될 겁니다. 한 잔 마실까? 어 그럼 이거 좀 떠들다가 이거 내려가면은 밖에 비행기를 관계 없어. 아 어르신 건강하십시오. 앞으로 좀 자주 와서 많이 해드릴게. 자주 아, 내가 안 오니까 보라지 안 되네. 아직 이제 용을 기억만 해줘. 용을 가끔 이형님도 놀러 올 거예요. 네. 이거 오늘 올점 가진 욕을 다 하고 올라왔어요. 다시 노나 봐라. 그런데 요 아버지 되게 좋네요. 그러니까 이 어른이 불편해서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. 응. 홍범이 형. 화장 안 해요? 안 해. 한 잔만 딱 하죠. 자, 욕이 안 넘어가. 그 전에 넘어갔는지 몰라서. 요즘은 택도 없는 거에다. 나는 어릴 때부터 불편한 거야. 어릴 때부터요? 예. 열 몇 살 때부터. 차분히 농땡이라 하니까 술 안 먹으면 안 되거든. 그렇죠. 맨날 막걸리 해 먹거든요. 우리 어머니도 막걸리 아주 염기 하거든. 아, 참 막걸리 삐졌다 그러더라, 집에서. 아. 옛날에 집에 여리집이 있었거든. 이건 몇 살 집이 있었어. 그때 뭐지, 저, 바다도 행면 때 쌈이라고. 남자들은 그냥 이래 같은 거 먹으면 돼. 굉장히 많다네. 뭘 격을 따져와 이런 데서. 내가 원래 그런 거 안 따지는데. 아 여기도 있네.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좋을 사람이 파슬리. 파슬리 이렇게 아, 당신은 못 듣고. 어이구 당신 당신 내가 살아난 데서 산다고 아주 그랬더래. 아 선생님도 깜깜해 보이시던데. 보통 분이 안 쓰던데. 까불어먹는 여자들은 돈줄을 움켜쥐면 도로 형님 아 그렇지. 네, 참 돈줄을 제 맨홈은 형님 한잔 꼼짝 못해요.
아이고 우리 형님들 참 이 골짜기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난 38년 봉급봉투하고 지금 거의 6, 7년 연금봉투를 구경을 못했어 지금까지. 아 멋진 사나이야 내가 볼 때는. 뭐에다 썼는지 친정에 빼돌렸는지도 몰라. 아니 저는 술을 못 해. 수술했어. 아 맛있네. 맛있다. 아니 많이 드세요 어르신. 저기다 물 좀 이따 한 번 더 떠올 거야. 아니 나도 더 떠온 대로. 유 형님이 떠오긴 했죠. 여기서 이렇게 깔딱하게 있는데 저 밑까지 내려가 있네. 너도 내려가면 되겠어. 나는 담배인상공사에서 연금이 60, 한 달에 60만 원씩 나와. 와. 왜 나오냐? 안 피우니까. 담배를 안 피우니까. 대목 살겠는데요. 이 언론에선 담배 피울 수 없잖아요. 1월 1일 날 설날 끊었어요. 그렇게 많이 피웠어, 내 값이. 진짜요? 응. 물어봐. 하루 내가 때문에 많이 피우네. 야, 내가 뭔 얘기를 대고 웃으면서 해가지고 농담 걸던데 내 말은 전부 100% 진다니까. 아니, 형님 한 농담을 잘하셔가지고. 아니, 아니. 우스갯소리를 잘하신다니까. 우스갯소리로 말을 할 뿐이지. 아, 맛있네, 가족이. 하루째 뭐 별미야. 별미고 말고 이거는 지금 윤석열인들 이걸 뭐 보나 못 먹어. 전화해서 놀러 오라 그럴까? 요 한 시간이면 올걸 뭐. 그렇게 빠른 걸로. 야, 진짜 그 누구 김진선 도지사가 그 빨리 좋거든 왔다가. 그 요즘 왔다 가셨죠? 그 전 도지사 김진선 씨. 그 어르신하고 인사하는 거 내가 봤는데. 이런 거를 도전하라고. 그렇지. 강원도 관광국에다가 아니, 얘기만 하면 대박 이거 보존돼. 근데 그거 좀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. 같이 한 사람? 아니, 어르신이 그걸 좀 반대한 적이 있어요. 아. 그걸 문화재보호법을 하면 땅도 못 팔고 권리행사는 뭐 한다고. 아니, 그러니까 거기 있고 문화재가 있고 지원사업. 보존 지원 사업. 문화재 말고. 아. 그냥 문화재 쪽 말고 관광지에서. 그니까, 전에 어르신한테 그 문화재 등록하려고 그랬었던 모양이더라고. 안 돼. 어르신. 어르신. 왜 등록해봐야 돈 한 30만 원 나오는 걸. 예, 어르신은 권리 행사도 복잡해지고. 한마디 귀찮으신데. 안 하는 게 좋았어, 이거. 그니까. 그냥 지원. 그냥 안 하셨대 그래요. 삼천. 내 죽고 나서 하든지 말든지. 삼천 번 개발 지원. 내가 그 그런가에 근무해가지고. 아. 지원. 아무 잘못이 나한테 나는 뭐 배우지 않아가 댕기지 않아가 먹는다니까네. 똑똑사는 개만 뭐 한다 돈 많이 돈다고. 군대 가서 참기 농사 들어오고 백이 갔다 놓고. 그래갖고 못 뭐 됐지 않냐 이거 지금 뭐 솔직히 이거 근데 우리 성복이 형님은 이름이 성함이 성복인가? 임성복 임씨 하나만 바꾸면 이성복인데 이성복 성복 뭔가 아 이거 불에다 꺼먹으면 맛있네 아 진짜 맛있네 고기 아무 잡내도 안 나고 우리 어르신이 보면 연세가 되게 멋있어. 요렇게 두 사람은 영월서 왔고. 저는 태백서 왔고. 이제 봄에 아주. 태백은 뭔지 경찰서 그냥 장터 있었고. 예, 맞아요. 야, 지금도 거 있어요. 장터 있다 지금 태백 눌렀다. 예, 나가서 보고 올게. 옛날에 어르신 그 저. 너무 말닦고 좀. 그 옛날에 태백도 삼척이었잖아요. 대단 장소에 다 삼척. 네, 삼척이었어요. 그러면 어르신 한 가지 저기 그 삼척의 경찰서가 그럼 두 개였어요. 삼척 경찰서, 태백 경찰서 그 두 개잖아요. 나 파주 태백 경찰서가 연내로 왔다고. 아 원래는 그 장성에 저 장성에 있었구나. 장성 사람 그 면사분이 그때 그 소재 거기 있었거든요. 소재지가. 예. 하긴 한 동네니까 그 잘 나갔다는 얘기 거기가. 그렇지.
하긴 장성은 옛날 1950년대부터 그렇게 웅성웅성 했다고, 왕성왕성 했다고. 아, 장성에 뭐고, 뭐, 전 그게 그 뭐가 있고, 뭐, 거기가 그 유명한데요. 맨날 때 그 한강 나버려서 살이 말 거랑 지가 먼지 됐어. 아, 그랬구나. 저 국회의원 대통령 나오는 장성 겸바도 나왔거든요. 아. 그러니까 지가 그 먼지고, 뒤에 송아지가 내정되고. 근데 우리 영월 형님 고기 좀 구워 보셨나봐. 어? 그렇다면 아니 딱 벌써 털이 나하고 다르시네. 아, 성봉 형 따라서 많이 쫓아다니게 되겠다 내가 앞으로. 아, 형님 나 봄에 그거 좀 데리고 가요. 어디? 그 얼음 건너가던데. 어. 나 그거 가고 싶어. 어. 봄이 아니라 뭐 이제 날 좀 풀리면. 나 그거 그러고. 아니 이제 천하무만 가자고. 예예 예. 그 집보다도 형님 그 오르막이. 어. 그거 진짜 그렇게 까칠한지 한번 보고 싶어. 그러니까 오늘 요 깔딱 고기하고 똑같아. 아. 차끼리. 나 형님이 워낙 우스갯소리 잘해가 이 양반이 오바 하나 했더니 진짜 까칠하. 와 멋지다 이거 진짜. 아니 그 내 차 나온 가자고. 야 그럽시다 형님. 어, 네 노는 날. 예예예. 예. 아. 무조건 그냥 뭐 봄 따지 봄에 또 다시 보내 가고. 아 진짜 맛있네. 많이 작사 이제. 예예. 어제 꽈나무도 참 많이 줬거든. 나한테 뭐니까 없어지지 않아 해. 그만 국가 이거 냉장고도 없잖아 그지. 없죠 다 배우거다. 여기는 놔두고 가면 버리거나 못 써. 여기는 뭐 냉장고 없어가지고 장게 못 놔둬. 다 꼬 먹어버리죠. 꼬 먹어야 돼. 점심 삼아 형이 꼬 먹어버리죠. 할아버지가 내 하고 나이가 모른다. 몇살 차이 나나. 작년부터 그 깨끗한 땅 중간에 소리가 하나 저 사망 당기는 뭐 버텼다고 땅 뜨렸고. 그런 게 오래 오면 꽃도 못 해. 근데 각도에 몸 빙이 오가지고. 작년 들어 입고 나면 뒷거리가 또 뒷싹 있거든, 내가. 아. 요번에 남은 게 그 앞에 보도하러 나갔다. 요건 영상 올릴 건 아닌데, 우리 서울 제자도 줄어요. 따라가 와가지고 같이. 내가 오늘. 사원이 남았거든. 이쪽은 뒷거리 작년 싹 있어. 잠을 일찍 자고 일어나서 태백에 도깨비님을 만나가지고 여기 하늘 아래 첫 동네 하늘정원 우리 집 할아버지 집에 왔는데 오면서 얼마나 힘이 여, 들었으면 어디 굳이 넣었어요? 아 이제 넣을게요 어르신. 아 근데 난 쓰러져가지고 그, 형님 이제 12분에 껐어요. 야? 야? 12분에 껐 다시 찍으시라고. 찍어주고 다시 눌러서 아니 우리 안 눌렀어요. 형님. 서해 제자들한테 보내는 영상입니다. 가수가 편지니까 잘 보세요. 이게 아주 기가 막힘. 지금 우리 삼겹살 꼬 먹고 지금 우동 꼬리고 있어. 우동 우동이지. 없다. 없어. 야 고기를 먹지 마. 할아버지가 저 버드나무를 심어 오셨다고요? 야 할아버지가 뭐 어렸을 때 심었다 저거. 응. 야. 60여 년 전에. 응. 야. 고목이 돼. 고목. 손가락 굵게 심으면 되게 크다 저거. 야, 그러니까 좀 와서 이렇게 뭐 나물 해주든 뭘 하든 그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영상 찍고 도망가기 바쁜가요? 양아치들 와서 온갖 일 다 해주는 척 하면서 또 근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오지 말아야지. 아유. 시원한 계획을 가져오고 깨든 거로. 네, 예. 깨든 거래. 돈 벌어가 돈 안 쓸 하는 놈들하고 똑같은 거지. 숙부가 좀 처장이라서. 예, 예. 아유,
커져 먹으면 맛있다. 없어도 못 먹지. 야, 요거 양지네. 어르신. 요 양지래요, 따뜻해. 어, 양지네. 그럼 이제 곧 집에 내려가셔야 되겠네. 설이 가까이 왔는데. 설에 가셔야지. 설에? 응. 아. 그 자녀분 집에. 어. 성복이 오지 말고 여기 살지 뭐. 아니면 니 내려가면 여기 살겠다, 여기. 내 자리 한번 맡아놨어, 여기. 빵, 여기 길, 길. 그거 내 자리요. 아니. 니 내려가. 난 여기 살기까네. 형님 먼저 내려가실 것 같은데. 야야 말은 그래 했지 못한다. 야, 그 고기가 진짜 뭐 이리 맛있어. 오늘 여기 와서 먹으면 맛있어요. 응. 응? 저 밑에 동네에서 먹는 거하고 다르다니까. 되게 맛있어요. 근데 이런 데는 막 좀 먹어야 돼. 그럼 자꾸 그래가 지금 북한도에 해놓으면 뭐지 고기만 더 달라고 그러고. 고기 꼬먹는 거 달래요? 네. 아, 참 얌캐다. 죽으러는 게 어디 불사서 꺼먹긴 하고 또 저 머리에다 죽을 뽑은 거 맛있다니. 그걸 아유 꼬먹는다고 숯불을 달라 그래. 나무 해다 주고 달라 그래. 그렇지 맞지. 내 말은 물 떠다 드리고 라면 삶아 먹고 하고 나무 해다 드리고 고기 꼬먹고 하고 이게 순서야. 저거 형님 속된 말 제가 다 한 거예요. 저거 내 거짓말이에요. 저거 그 보셨죠? 그 무너질 때 해놓고 그 길 밑에 세우고 한 거예요. 예예예. 예. 나는 뭐 봄내는 저 나무 끊어 줄 건데 뭐. 그러니까요. 우리 어르신 기억력이 참 좋으셔. 그러니까. 내가 올라오면서 저 태백에서 왔는데 아세아니까 아다마다. 어. 아, 진짜 맛있네. 저도 어르신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사이 좋게 봄에 또 뭐 놓을게요. 나는요. 근데 나는 영자네 집에서 놀다가 놀고 자 담아 놀려보네 이제 함소애가 조금 안 죽었네. 함소애는 벌써 깨빠졌지. 여 집 따뜻한데 뭐. 그런데 그거는 함소애는 안 죽었네. 그 사람이 함소애 놓고 죽었어. 그 사람 죽은 데도 벌써 오래됐어. 이건 뭐 고추장 그 우동이지 뭐. 우리는 뭐 없어. 그냥 야생으로 그냥 막 있으면 이대로 막 먹는 거야 그냥. 그 매운 게 아니야? 아 이거 안 맵습니다 이게. 난 매운 거 입에. 아 맞아 어르신 매운 거 안 드시는데 이거 안 매운 거예요 이거는 초장이라서. 안 매워. 난 초도 안 먹는 사람도. 응, 안 맵습니다 이게 어르신 매운 거. 나는 어려봐서 초를 안 먹어. 드셔야지 감자이 좋아요. 아니, 이렇게 초가 못 먹는데. 맹물에다 건져. 관계 없어. 뭘 건져? 그거를 한번 담가. 어디에 담고? 맹물에다. 왜 담고요, 이거? 이 그대로 먹는 건데. 아니, 어르신 못 먹는. 아니, 이 정도 잡어. 아, 그 정도? 아, 건져서 먹어요. 네. 아니, 안 매워요, 이거. 안 매워. 그 전에부터 보니까 어르신 매운 거 안 드시더라. 이제 건져서 그냥 먹고. 이런 것도 안 먹거든요. 꼭 거기. 이것도 입에 안 된다. 야, 거의 좀 몰래고 전화가 터지니까. 아, 물이 진짜. 아, 큰일 날 뻔했어. 그니까. 물은 계속 잘 내려와요. 아니요. 사실 물이 없잖아요. 물이 없지, 우리가 났으면은. 그럼. 우리 뭐 그런 거 난 모르고 왔는데 와보이 그러네, 사정이. 와, 형님 옛날에 무슨. 저 돼지고기 주방장 가셨나 하시는데 아주 아 잘해.
꿀맛이네. 어쨌든 최종 만다는 게 되는 거 아닌데 오늘 또 뭐 온지 모르지. 그 또 온홍댕이 사람 온대한테 안 왔거든. 온홍? 온홍? 그가 누나하고 뭐 많이 해백 사람 아니에요? 해백 사람이지. 개취하는 사람 아니에요? 아, 그 매주 일단 나무 해주러 온다 그랬어요. 그 시골 플랫폼. 며칠 있다 어르신 나무 해드리러 온대요. 며칠 뭐 저런 정도 저리 꽂다면 좀 잘 모으지. 아니, 16일 나온다, 16일 날. 그래, 아니, 저리 한 2주 남았네. 요요, 아침에 어제 밤에 시큰 자고. 뭐라고? 어제 밤에 잘 안 터지지? 뭐가 안 터져? 전화가. 요 시큰 자고 여기 왔어. 굴핏집 어르신 집에. 아, 거기 갔다고? 어, 거기서 지금 삼겹살 꼭 먹고 있어. 태백산 도깨비님. 뭐요? 어, 아니 그 안내해 달라 했지 뭐. 같이 갔어? 어, 그 옆에 떠드는 게 뭐야? 누구요? 나? 어. 어, 여기 뭐냐? 어, 떨어졌다. 아. 소장님. 보건소장님. 보건소장님, 그래. 어, 보건소장님. 신랑 잘 있어요? 뭐, 안 들려. 어, 아, 요 전화가 안 터져. 알았어. 알았어. 이 파이만 좁아다니 뭐야. 대파. 하여. 대파? 야. 대파 쓰는 거, 채소. 대파 뭐 만드는 건데. 그거는 소갈고 굽거나. 대파가. 파절이. 야. 가서 봐요, 그러지 마세요. 그 전에 난, 뭐지. 오빠는 깔았거든요. 깔아가지고 떡 넣고 안 먹고 뭐 상태였고 비어가지고 열 늦은 되는데 이게 갖다 놓으면 돼지 처먹었는데 봄에 열 올라면 체력을 들려서 체력을 들려야 돼. 아우 난 참 야 자는 놈을 야성고 일어나봐 커피 한 잔 줘. 이렇게 야 커피 한 잔 주더라고. 야 도깨비가 아, 맛 좋네. 맛있어. 아유, 진짜. 이게 뭐 한없이 들어가네. 적절한 맛이래요. 이게 정말 맛있어. 아니, 저 꽈나무도 안 짜. 난 여서 할아버지. 난 살고 저 사람들은 내려가라 하려고. 앞장서서 내려갈 것 같은데. 할 수 있어요. 아유, 깎아봐야 못 산다.